아니고 이제 감자튀김이 이어졌다고? 이어졌다는데 이건 아, 감자를 누구시죠?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아, 인정합니다. 감자가 이어졌다고요? 네. 이어졌어요? 제가 감자튀김을 엄청 좋아해요. 감자튀김만두 시켜 먹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사귀다 보면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한데 그때 되면 이제 오빠가 감자튀김을 딱 시켜요. 아. 그러면은 제가 아 뭐야 감자튀김 시킨다고 뭐 내가 풀릴 것 같아 하다가도 네? 눈앞에 있고 이제 냄새가 솔솔 나면은 그거 먹다가 아. 무슨 일로 그랬는지 이미 다 까먹게 아, 돼가지고 욕이 어마어마하지 그 냄새가 네. 아 그럼 혹시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아 있죠 어? 있죠 어? 어디, 어디 거예요? 뭐 엘사 비사 많은데 전 무조건 M사 M사 거? 아 M사 혹시 그러면 예전에 한번 이모니 씨가 나와가지고 막걸리를 냄새 맛만 살짝 봐도 브랜드를 다 맞추겠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감자튀김을 좋아하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도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전? 도전? 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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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전?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들어와 주세요. 아, 대박. 아, 아 대박. 아, 이게... 아 감자튀김이다. 우와. 그래, 이거 가서 보세요. 자, 일단 윤지 우리 윤지 씨 앞으로. 아, 그래. 스케줄이 없어서 다이어트를 안 할 때는 매일 먹을 수도 있어요. 야. 그러니까 버릇처럼 시켜 먹어가지고 살이 좀 많이 찌기도 하고. 그러면 맛보지 않고 모양만 봐서 M사를 고를 수 있겠어요? 이거는 B사. 비사! 아, 비사! 비사! 이 두 개가 제가 봤을 때 L사 아니면 L사랑 M사인데. 이거랑 저 끝에 것도 비슷해요.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아, 약간 네. 미묘하게 달라요. K사 같아요. K사. 아니면 M사? 자, 그러면 일단은 요쪽에 맞아요. 어, 엄마 손길. 엄마 손길이죠. 그거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K사. 여기는 L사나 M사, M사 쪽.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맛을 보시고 아, 냄새를. 제일 센 거부터, 제일 먼저 말한 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근데 차가워 봐. 아 맞아. 어디 이거 잠깐만. 아, 이거 맛만 보시려고 드시는 게 아니고. 맘 땡사 맞습니까? 엄마 손길 맞아요? 아 일단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아 드셔보세요. 예. 두 개 차이가 어떻습니까? 아까 이거는 비사라 그랬나요? 예. 이게 좀 더 빨간기가 도나? 응. 거의 비슷해. 비슷해서 뭐. 비슷해. 뭐 이거 헷갈린다. M사가 약간 더 빨갛었거든요, 제가 먹을 때는. 아, 얘가 또, 아 엄마 손길이? 네, 엄마 손길 같고. 예. 이게 아, K사.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엄마 손길이 맞을지. 가볼게요. 예. 자, 하나, 둘, 셋. 오! 엄마 손길! 맞아, 맞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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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 맞네. 맞아! 오, 맞네. 대박! 대박. 본인도 놀랐어요. 근데 사실 이 두 개는 헷갈려. 조금 좀 이 다른 거에 비하면은 특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개는 다 똑같아. 아니 얘네 둘이는 진짜 완전 똑같아. 똑같아. 네. 요거 비사예요. 비사 비사 보시고요. 비사 네. 맞습니까? 비사 갑니다. 비사. 오! 오! 역시